아, 그래요? 아메리스트? 감사합니다. 50위권 정도면 다 좋아요. 어떻게, 아, 지금 뭐야. 고대 신용 말렙 가즈아! 네. 땅하고 암요. 불은 좀 애매합니다. 암도 좋아요. 암은 룬 맞추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땅이 제일 쉽죠. 빛하고. 어떻게 해야 어둠의 수호자 다크닉스를 막을 수 있을까? 나만이 할수 있는, 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 아, 미비안! 딱딱딱! 됐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켓몬 마스터, 아, 이게 아니구나. 아무튼 포기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네요. 오! 또 나왔다. 농담이야. 농담. 진정의 누리 애들. 넌 누구야 도대체? 이름 좀 알려줘. 뉴규? 뭐, 응? 슈발꿈? 아, 토르가 아니구나. 놈들이 세 번째 추종자를 찾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예상했다네요. 빛이기 때야. 뭐야, 그 방법이 뭔데? 방법이 뭔데, 마? 뭐요? 뭐지? 뭘 이상? 동포 언더가다 가자. 자, 검은 갈고리네요. 역시 누리님은 분명 눈치가 생각했어. 스승님 그게 무슨 소리죠? 시메러 성지로 가는 길목에 몬스터가 확연히 적어 보였대요. 어디로 빼가는 느낌이라고? 아, 캐사상을 누리만 듣겠네. 설마 크로나기 마을을 습격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 인지를 만들려고. 근데 저도 깰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보케 컨텐츠 적어주면 그때 하려고. 누리님과 캐사스가 급한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다고요?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해주겠어라고 했네요. 땡. 아, 이거 지금 크로나게 애들이 막 오는 걸 마을로 습격하는 거를 고니랑 대장에 숨겼네요. 얘도 갈까봐. 믿고 있는 것. 마을이 뭔 속에 포위됐다고? 투항하라고 하네요. 누리는 캐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임기응변에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랑 고니는 모르고 이제 마공학자 둘이서 캐사스랑 누리를 보냈네요. 그래서 따로 쫄이 많이 무서워요. 자, 믿고 있는 것. 크하하, 네놈들과 직인 악연도 오늘로 끝이다. 큐. 뭐야, 도망갔네? 그 치매 전사가 나왔네요. 크르르. 귀여운데? 뭐야, 치매 성지는 아직인 거야? 누리가 왔네요. 긴급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오, 파워 드래곤. 위험한 순간 나타나 우리를 지켜줘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지. 땅파드. 빛의 순례자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닌 당연한 의무일 뿐. 어서 서둘러라. 사악한 어둠의 마술가 심해의 성질을 노리고 있다. 어서 가자. 렛츠고. 오늘 생방이 몰빙도 좋아요. 아, 사촌 부들부들. 크크, 꽤나 늦게 도착했군. 빛의 종자들아. 이미 심해의 성질은 내가 오염시킨 지 오래다. 맞네, 독푼 거네. 크흑. 뭐야 이건? 아, 파워 드래곤. 아, 이렇게 했어도 된다네. 들어라, 빛의 목소리를. 교활한 어둠의 속삭임을 맞서라. 어우, 소름 돋았어. 어우, 닥사. 치르님이 오셨어. 누리님, 어서 손을 저희와 함께 해요. 그래, 함께. 빛은 반드시 그 간절함에 걸맞게 응답할 것이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심해의 추종자. 쿠앙! 큐! 어우, 이름들 두고 보자. 네가 로켓단이냐?
오염된 성질을 정화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이끈 대로 행하라. 야, 허드려 한 건 하네. 내 마음! 끼우! 라고 하네요. 손에서 빛이? 이젠 손 보여주니? 그냥 빛만 나오네. 사이커다. 여러분, 암 사이커 얘기가 있는데 진짜 사이커 나왔네요. 자라타, 빛을 잇는 자들이요. 내 이름은 사이커. 지성의 수호자를 섬기며 조각을 소화하고 있는 존재이지. 드래곤의 왕을 깨우고자 하네요. 네, 빛의 조각이 필요하대요. 아, 그 진정한 이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대요. 진정한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 무슨 볼드모트예요? 해리포터니? 이는 이 세상의 빛이 처음 닿았을 때부터 정해진 규율이다. 알려주면 안 된대요. 이름을 아는데 알려주면 안 된대요. 이름을 알아야지 또 완전하게 소환할 수 있다 하고. 뭔 소리야 이거. 그냥 고대 실력이잖아. 여맹의 빛을 할 거래요. 그대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기억해내라. 그리고 외쳐라. 삐유! 아, 죄송합니다. 아, 눈뽕! 아, 내 눈! 뭐 사라졌어? 아, 세 번째 조화까지 얻었네요. 하나만 보는 게 편하죠. 자, 지금 이렇게 모코지가 정말로 괜찮았어요? 무리하지 마요. 그래도 하나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떠올릴 수 없을지 모르니. 아, 기억을 되찾아야지 이제 뽑을 수 있다 하네요. 반드시 찾고 싶어요. 잃어버린 희미한 기억. 싸움이 길어져서 우리에게 불리해요. 하루빨리 누리님의 기억을 해봅시다. 장치화가 떠나네요. 그럼 끝이 아니지? 나온다. 윽! 헤데이크! 캐보린이 필요해. 맞다! 캐보린! 눈뽕. 바뀌었다. 나는 드래곤 테이머가 되기 위해서 유탁한에 왔어. 모두가 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어? 의식의 날은 내일이야. 그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난 내 끄니까. 누리, 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es, I can. 헉? 울었어? 눈물 안 보이는데? 그냥 뚱한 표정인데? 망각.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리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서. 설마 누리님이 보이면 뭔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죠? 내 몸은 괜찮아요. 네, 제가 왜 이노 세계에 왔는지. 아, 여기가 이노 세계구나. 이노가 딴 세계가 아니고. 저는 이노의 재앙을 막고자 빛의 사제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어요. 아, 근데 그런 날 검은 로브 때문에 그렇구나. 세 개의 기둥이구나. 네 개인데. 딱 하나 남았네요. 이제 다크닉스를 뚜시뚜시 할 만한 광명의 광고라서. 망각. 이런, 분명 몬스터가 없는 길만 골라왔는데 남녀지 몬스터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아, 이 동경을 다 알고 있군요. 스승님, 서두르시죠? 젊은 대리한테 맞추는 게 힘들대요. 웃겨. 퀸즈 말이야. 오, 저거 1지역 보스 아닌가요? 기억의 메아리. 으하하, 몬스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 고님의 상대가 되지 못할걸? 누르님? 어디를 뚫어지게 사악한 기운이 보인대요? 퀸즈 마리아다. 요 1스테이지 보스였나 그랬죠? 네, 감사드려요. 기억의 메아리. 크! 이 버려진 놈들. 내가 너에게 당할 줄 아느냐? 내 리티오 나왔잖아. 너가 안 나오고. 윽! 머리에 헤드에이크. 의사가 아니라고 하네요. 버틸 수 없으면 얘기하라고 하네요. 흠. 나중에 어둠과 빛. 흑, 분하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지 마. 흑, 셧업. 셧업, 보이. 끼우. 라고 하네요. 두 번 다시 지지 않는데요.
어? 정수를 먹는 꿀꺽꿀꺽 내 안에 수준력이 이게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 모두가 어둠의 뜻대로 순진하네. 고니 케라스 부탁해 주빵을 때려줘. 좋은 것을 보내주지. 홍콩 말이야. 네? 어둠과 빛. 이런 징그러운 놈들 정말 지지도 않나? 의식은 아직이야? 거의 다 됐어요.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추종자를 강림시킬게요. 삐용. 누구야? 와, 빛 스타일이다. 엄청 멋있다. 반갑다. 빛의 순례길을 여행하는 자들이야. 내 이름은 스타일. 그대들이 이곳에 당도했다면 이미 모든 빛의 조각을 손에 거머 쥐었을 것이다. 네? 뀨! 아직 없는데요? 아마 누리가 조각이지 않을까요? 소름 돋는다 지금. 위대한 존재.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자여. 그대가 마지막 빛의 조각을 가진 자. 기나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을 이 세상의 빛을 일깨울 비밀을 간직한 자이다. 그러니까 누리가 이제 빛의 조각이란 거네요. 네 번째 마지막. 그 목숨을 희생하며 이 세상 그들이 뭔 소리야 이거? 머리가 아파. 빛의 마지막 조각은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누리의 기억에 잠들어 있대요. 이제 어둠이 눈을 뜰 것이다. 서둘러라. 빛의 순례자들이여. 소름 돋는다. 이런 거구만. 10테크 7 클리어 했어요. 이제 어디부터 어쩌지? 우선 쿨피스로 엘피스로 가죠. 갑자기 쿨피스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놈들이 마지막 빛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와, 어둠의 수호자 부활한다네요. 가장 존귀함 어둠을 위해!